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냄새가 없는 족발. 냄새 중요하죠. 찾아라, 밝혀라. 김PD 비법 찾아 주방 급습.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카메라 들이닥치자마자 그대로 또 얼음 되고 말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하셔야죠. 끓을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죠. 꽁꽁 언 사장님에겐 돌직구가 제격. 족발 비법이 뭡니까? 냄새를 잡고 그 다음은 육질 개선을 하는,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요건이죠. 냄새 잡기 작전 도리. 1차 작전, 족발의 불순물을 제거하라. 20분 동안 족발 삼키를 마친 돼지 다리는 찬물로 입수. 핏물까지 빼줘 이야 깨끗하다는데. 아, 족발 모양이 똑같아. 다 앞쪽만 사용하는 거예요. 앞쪽만 사용하는 거예요. 뒤쪽은 맛이 없어요. 예, 네, 맛이 없고 앞쪽은 가격대도 좀 비쌉니다. 국산 생육으로서 앞쪽만 저희들이 고집을 하는 거죠. 차이가 있군요. 원칙 하나. 족발은 국내산 생육 앞다리만을 고집. 앞다리만의 차지고 탱탱한 속살의 맛 절대 사수. 바로 이 좋은 재료가 손님 발길 잡는 비결 중에 비결. 아, 어? 우리는 앞다리를 좋아합니다. 족발 중에서도 앞다리 죠. 앞다리는 적절한 마무리 있는 속살이요. 최근에 먹어본 족발 중에 제일 맛있어. 사장님은 호텔 주방 출신이에요. 왜요? 당구니까 했죠. 알고 보니 23년 경력의 베테랑 호텔 조리사 출신. 근데 어떻게 족발과 만난 거예요? 개발이 안 된 미지의 음식이었어요. 제가 연구를 할 때는 아주 개발이 안 됐고, 제가 장충동에 가서 족발을 먹어봤어요. 근데 족발이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식당에서도 아직까지 냄새가 나는가 싶어서 계속 그때부터 족발을 연구를 했죠. 마, 이 족발의 파꽃이가 무려 15년을 연구, 족발 특허까지 받았다는데 결코 대충 신공으로 만들어낸 비법이 아니다. 바로 그때 김PD 눈에 포착된 사고니. 이런 족발 삶는 비법을 오늘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공개를 안 했는데 오늘 지금 공개를 하는 거예요. 와우, 대박. 비법 낱낱이 공개. 조리대 위에 가득한 각종 한약재의 정체는? 이름이 곽향의 이 족발의 향을 부여하는 거죠. 다 필요로 하지만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향, 팔각, 삼백초, 의성초 정말 필요로 하는 거죠. 쪽집게로 찍어주세요. 필수 한약재 4인방을 비롯 엄선된 14가지의 재료들을 적절히 섞어준다는데. 다 알려주세요. 족발과 가장 잘 맞은 한약 재료들만 지금 엄선해서 지금 밝게 적어요. 적어. 삼계탕과 인삼이 맞듯이 족발과 이 한약 재료들이 맞는 거예요. 음양 오행에서 진 간장과 양파 생강을 기본으로 한 장국물에 한약재 주머니 투하. 여기에 족발을 넣어 삶아주면 되는데. 잠깐, 이게 다가 아니다. 사장님 가지고 오신 그 통은 또 뭡니까? 이게 소금이에요. 네? 소금. 소금. 씁쓸한 맛 제로. 간수를 완전히 뺀 소금만을 사용한다는 주인장. 보이시나요? 장국물의 염도는 정확하게 1.5%. 측정했어. 염도까지 완벽하게 맞추고 1시간 40분을 더 삶아내면 주인장만의 냄새 제로 족발 완성인가요? 족발을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 딱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장기엄마, 진공 포장하자. 아니, 다 삶은 족발을 또 진공 포장한다고요? 깨끗한 보관은 물론 맛 업그레이드를 위한 빠질 수 없는 과정. 그날 판매할 족발의 웬 포장? 육질 살리는 주인장의 고집 되겠습니다. 마를까봐. 만 냄새가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아, 저 싫어서. 그리고 고기도 듬성듬성 너무 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족발 진짜 안 먹었는데 우리 신랑이 족발집 한다는 거 진짜 의외였죠. 사모님께서 그렇게 족발을 싫어하셨는데 왜 족발장을 하시나요? 근데 족발에 연구를 많이 했고 뭐 집사람 하나에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사를 시작한 거죠. 설득을 할 수 있다고요? 네, 뭐 집사람 하나 설득을 못해야 뭐 장사 많은 사람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근데 뭐 말 잘 듣고 항상 막 웃어주고 뭐 어깨도 만져주고 이러니까 설득 당하는 거 아닙니까?